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은 64페이지부터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하셨는데 한 10분 정도 함께 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행정계획을 마련하고 특별히 도시군 계획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국토에는 토지와 관련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마련하고 그 방향을 그대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을 도시군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한민국 전국토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 수립하면 이를 국가계획이라 하고 저 국가계획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는 것이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위한 행정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는데 이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을 전국 200여 개 도시군 단위로 바로 집행하는 것은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군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 방향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이란 말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받는 것을 수립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국가계획은 좀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행정계획인데 이 국가계획을 바로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되면 도시군의 지역적 사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내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단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가계획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면 하나하나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중앙집권제입니까? 지방분권시대입니까?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제5공화국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에서 각종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단위로 개발, 정비, 보전, 집행했지만 지금은 지방분권시대이기 때문에 도시군 단위로 개발, 정비,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발, 보전, 정비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입안 결정을 뭐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의 200여 개 도시군은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지만 다른 인접한 도시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일자리가 있고 문화, 경제 중심지이지만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주택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배드타운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경기도 다양한 시군에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서울에서는 경제 상업의 중심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빨간 버스가 지나다니게 되면 그게 광역버스이거든요. 그리고 대전이나 세종시나 청주를 연결하게 되는 BRT를 만들어놨다고 하면 걔는 시내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도시군에 걸쳐 각각의 기능을 제공하고 역할 분담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행정계획을 특별히 광역 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 광역 도시계획의 광역 도시는 도시 하나를 말한다.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한다. 둘 이상의 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는 개념이 아니라 둘 이상의 도시군을 의미하는 것을 광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인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도시 하나, 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인 반면 이 광역도시계획은 막연하게 둘 이상의 도시군을 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지하철을 연계하거나 교통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지하철이 지나가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 도시군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이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에 합의된 행정계획이지만 국가계획보다는 하위 행정계획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하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공부하는 토지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세 가지를 각각 보셨고 특별히 광역도시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다.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며 이 세 가지 계획 중에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하나입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살펴보게 되면 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걸쳐 문제 하나 또는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총 12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그 중에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두 문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하나 나온다고 하면 아홉 문제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계되어 시험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이후부터는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시는 것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을 뭐라 한다? 특광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라고 하는 구가 있는데 그 강남구는 도시이다? 아니다. 서울이 도시이지 구는 도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31개 시군이 도시군에 해당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저 도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무엇하기 위해 수립한 행정계획입니까?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집행하게 되는데 그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은 총 6가지. 지난 시간 함께 공부하시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소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네 개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수도란 말로 대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집을 나와 학원 오셨을 때 이용하셨던 도로, 전기, 수도, 공원 등의 일체 시설은 바로 기반 시설이고 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며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나는 살아오면서 동산지구, 분당지구, 판교지구란 말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판교나 분당, 일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많이 개발했는데 그 아파트 개발과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및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시면서 학습 방법, 공부 방법으로 특정 제도가 있다고 하면 그 제도와 관련된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방금 보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그 도시군을 특광시군으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붙어 있는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반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기본 계획 생략은 가능하지만 관리 계획은 절대 생략하지 못한다라는 것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입안 그리고 결정 하는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입안은 특정 특광시군 도시를 성장 발전시키는 데에는 다양한 발전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A라는 도시에 도시의 성격을 도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성장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이 A에 사람들이 거주하고자 한다면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충분한 생활의 필수시설 필요하고 우리 도시에는 병원, 종합병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종합병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종합병원이라는 걸 만들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만들면 장사 잘 되는데 인구가 30만 미만일 때 종합병원 만들어 놓으면 바로 적자 발생합니다. 작년 일이지만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진주 가지고 종합병원의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 자체가 좀 정책적인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의 성장 발전하고자 할 때 내가 생활하고자 한다고 하면 전기, 수도, 도로 등의 다양한 시설 필요하고 학교, 병원 필요한데 만약 이런 여러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만들 것은 도로나 전기, 수도 이런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나 또는 병원이나 다른 시설들을 하나하나 갖출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 중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걸 하나 세우는 것을 뭐라 한다? 입안이라 표현합니다. 저 입안은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자 특광시군이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된 사업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일한 도에 설치되는 광역시설로서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것이라면 도의사가 그래서 예외적으로 누가 입안할 수 있다?
국도가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저 입안한 사항을 확정, 결정 지을 필요 있는데 도시의 성장 발전은 남이 발전시켜주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군 군은 기초 서울시장과 대전시장, 세종시장, 세종시장이라면 광역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할지라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사항은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결정권자 아닙니다. 기초인 때는 누가? 도의사가.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여러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를 대도시라 하고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한 집안의 자제분인데 그 자제분 중에 성년자이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는 자제분이 있다고 하면 취미생활로 겨울에 스키장 가겠다고 50만 원, 100만 원 쓰겠다고 하면 나는 뜯어 말릴 수 있다. 그냥 가게 해줘야 된다. 자기 돈벌이하고 자립하고 있는 자제분이라면 스스로 결정권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도시장의 경우는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 군수의 경우는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도의사가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도의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장, 얘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지역인 결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외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과정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아직 제대로 안 하셨지만 다음 과정에는 이번 과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고 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을 시장 군수가 입안한 때에는 누가 결정할 수 있다?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행정청인데 잠깐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입안권자와 관련되어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관시장, 도의사를 지도의사, 시장 군수라 할 수 있고 여기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의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6개 전부에 대한 결정권자가 아니라 5번에 국한해서 제한적인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군수는 일단 배제하면 저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 꼭 정리하실 것, 아니 지난 시간에 꼭 정리했을 이야기인데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가 같은 자이다, 서로 다른 자이다. 둘 다 행정청이지만 서로 다릅니다. 끝에 시장 군수 끝나면 누구? 입안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끝난다고 하면 누구? 결정권자입니다. 이것 구분하셔야만 국토계획법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 공법 어렵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 시험 볼 때까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왜 이렇게 양이 방대하냐. 공법 탓을 엄청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해놓을 게 기본적으로 몇 개 해놓으시면 아주 공법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그걸 잡아내는 게 이번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런 입안권자,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을 쭉 정리하시면서 일반 시민들은 우리 국민 개개인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입안권도 결정권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일반 국민은 입안 결정권은 없지만 입안을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게 되면 뭐라 표현한다? 제안이라고.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게 되면 요청, 신청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제안은 누가 한다? 비행정청이.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에 20년, 30년 살았는데 우리 집 앞에 도로 확장해달라 또는 횡단보도 하나 더 만들어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입안 제안이라 하고 이렇게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기, 지, 산, 대. 우리 동네 새로 대학 만들어지게 되면 그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폐지되는 용도 지구, 행위 제한을 대체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런 입안 제한은 행정청이 아닌 주민 그리고 이해 관계인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에 갖출 요건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기로 했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는 것이 기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안권자, 결정권자, 입안 제한을 어느 정도 파악하셨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 기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을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입안이라고 하고 승인을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결정이라 표현하는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토지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는 것을 말한다? 기초조사라 표현합니다. 만약 경제계획 수립하게 되면 인구가 얼마인지 국민개개인당 인구 국민개개인당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 집에 살고 있는지 임대에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조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경제계획이다 토지계획이다 토지계획이기 때문에 조사 측량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죠.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하는데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고 열람. 공고가 중요한 것입니까? 열람이 중요한 것입니까? 열람이. 그래서 공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청취하는데 저 공람 기간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선거에 임박하면 아마 내년 국회의원 선거하게 되면 선거인 명부를 동사무소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걸 공람, 열람이라 표현합니다. 그렇게 열람하는 기간은 며칠 이상이다? 14일. 그래서 공람 기간 항상 기본적으로 14일 이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에 새로 학교를 만들거나 도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예산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은 국가 예산 사용하는 것이다. 지방 자치단체 예산 사용하는 것이다. 지자체 예산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절차를 거쳐 입안권자가 입안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 신청하게 되고 결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KTX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KTX 만들고자 한다면 산 넘고 물 건너고 여러 가지 농경지를 관통하게 되는데 저 산을 깎아버리거나 농지 밀어버리거나 이런 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이고 농지의 주인은 농림부 장관이거든요. 이번에 KT에서 만드는 것이 산을 산으로 논을 논대로 보존하는 것보다 더 공익사업인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 만들거나 KT에서 만드는 것보다 산을 놔두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반대 입장 표명하게 되면 그것 바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협의 이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한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협의라 하고 특별히 국장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 규모의 타당성을 고려하는 것이 특징인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인구 10만밖에 안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TV에 광화문 도로 나오거든요. 그 광화문 도로가 폭이 70m입니다. 강원 광장 같은 도로를 인구 10만 정도인 도시에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아마 유령 도로가 되어버릴 겁니다. 다른 차량이 몇 대 안 되는데 폭 70m 도로 만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친 절차를 심의라 표현합니다. 이런 절차 과정을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고시하게 되는데 이 고시는 위반권자 고시한다, 결정권자 고시한다. 지금 우리가 하나 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획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고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게 되었을 때 집행을 개발, 정비, 보전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도시를 실제 개발하는 자는 남이 해준다, 스스로 한다. 그게 지방 분권 시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설치를 결정한 것도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누가 결정권자가 고시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나 학교가 만들어진다고 널리 고시했는데 이것 말로만 하는 것이거든요.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이 작성되고 저 지형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합니다. 여기 지형 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사항을 기재한 것을 뭐라 한다? 지형 도면이라 하고 이 지형 도면을 고시하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지난 시간 안 했지만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가며 해 나가실 것으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지 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노른자와 흰자 나누면 그게 무엇입니까? 지단.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뭐 만들어야 된다? 지단 만들어야 된다. 즉시 지형도면 작성하고 고시해야 되고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지단이란 말을 지금 잠시 익혀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위반되고 결정 고시되게 되는데 이런 계획과 관련되어 아주 예외적인 특이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 1, 2월 달, 3, 4월 달에 열심히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를 함께 보셨고 저 효력 발생과 관련되어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리고 기득권 보호란 말을 함께 살피시면서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계속한다. 그리고 5년이란 말 보시면서 타당성 검토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실시한다. 그래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거기까지 보시는 게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두 문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64페이지부터 함께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이번 결정 절차를 통해 집행한다는데 그 집행은 무엇입니까?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따로 다루게 될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및 그 계획, 이 여섯 가지를 하나하나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여섯 가지를 토대로 하나하나 내용을 정리해 가십니다. 바로 64페이지 찾으셨죠? 자, 우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찾으셨죠? 그리고 제2절, 1절 그냥 건너뛰시고 제2절 용도지역 1의 찾았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토지 이용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제한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리고 얘를 그렇게 가로 묶어놓으셨으면 그 옆에다가 위에다가 또는 빈칸에다가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1.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가 단위로 수립하는 집행 계획이다.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집행 계획이다. 도시군 단위. 그래서 서울이라는 도시, 세종시라는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도시에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제곱미터? 하여튼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좀 힘든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 천만이 살고 있는 도시이지만 그 서울의 순수한 면적만 따지게 되면 한 200만 명이 사는 것이 가장 쾌적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정상적인 도시이다, 비정상적인 도시이다. 비정상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한 인구 80만 정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하나의 도시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도시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 지역이라 하고 시골이라 표현하는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리고 관리 지역이라는 것을 도시에 두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가끔 TV를 보다 보면 대한민국의 명승지 해서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악산 같은 곳, 국립공원 있는 곳이 있다면 죄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인데 그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가을에 단풍 놀이 가는 분 꽤 많으십니다. 우리가 한해 열심히 공부하고 만약 합격해서 단풍 놀이 가면 땡큐인데 만약 불합격을 하시게 되면 눈에는 피눈물 나기 때문에 단풍빛이 잿빛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전 용도 사용하고 있는 땅을 뭐라 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에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가을철에 황금빛의 농산물 쭉 TV에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것이 농림지역이 되게 됩니다. 여기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농림지역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입니다. 반면에 좁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상가 만들고 공장 만들며 그리고 주말에 한두 분은 소풍 가는 곳이 있다면 그러한 곳들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지역이라 표현하는데 이 주상공록이 바로 도시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곳 있다면 이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에는 공장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주택 만들어야 되지 공장 만드는 거 아닙니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곳이 있다면 농업이나 임업에 사용돼야 되지 공장 만들 용지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그 용도지역마다 토지의 사용 쓰임새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그 용도지역마다 행위 제한을 가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복리에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를 용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은 상호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주거지역인 동시에 공업지역 된다 안 된다. 농림지역인 동시에 공업지역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러한 용도지역은 그 개성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중복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이런 건 가능합니다. 한 필지의 땅이 있는데 일부는 주거지역이고 일부는 상업지역에 속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주거지역인 곳에 상업지역 지정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애써 지정해놨다고 하면 저 용도지역을 지정한 것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까? 공공복리,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까?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애써 지정했거든요. 그곳에는 토지 소유자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공법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 규제를 뭐라 한다? 행위 제한이라고 하고 저 행위 제한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65페이지에 1, 도시역,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는 주거지역, 2번에는 상업지역, 3번에는 공업지역, 4번에는 녹지지역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가십니다.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면 98페이지를 봐주십니다. 98페이지 찾으셨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그래서 토지 이용부터 용도지역의 제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추천합니다.
미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우리는 용도지구라는 말을 함께 보셨는데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 그래서 토지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예를 뭐라 한다? 행위제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뭐란다?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은 특광시군이라 불리는 도시 행정관할구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 빠짐없이 개발 가능한 도시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도지역 지정했는데 이곳에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오래된 사찰,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조계사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조계사는 어디 있다? 총각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로일 때는 다 상업적인데 불구하고 조선시대부터 이어져오던 조계사가 위치한 곳이라고 하면 그 주변일 때는 함부로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 예, 하여튼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군포공항 주변에 아무리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해서 고층 건물 건축할 수 있다지만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건물 건축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계속 서울 이야기 들어서 그렇지만 서울의 삼성동이라고 하는 곳에 한 4년 전에 현대기아에서 한전을 엄청 비싼 돈으로 사들이지 않았습니까? 원래 평가액이 한 2조 정도라고 하면 현대기아에서는 10조에 땅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105층짜리 개발 행위 허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곳이 성남 비행장 관련된 항공구역에 해당된다고 하면 공군 측이 협의해 준 때만 개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은 토지에 대한 1차적 사용 제한에 해당하게 되면 이 용도지구는 2차적 토지 이용 규제로서 용도지역이 결정되었다지만 주변에 공항이 존재하면 그 주변 건물의 높이를 제한할 목적으로 고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청이나 정부종합청사 존재한다고 하면 정부종합청사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일대를 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토지의 구체적인 쓰임새를 토대로 2차적으로 규제 가는 것을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용도지구 지정하면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을 뭐 시킨 것이다? 증진시킨 것이라는 것을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98페이지에는 용도지구 구분과 관련되어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방제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다양한 용도지구가 각각 존재합니다. 얘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봐주십니다. 107페이지는 페이지는 편하게 보십니다. 107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구역 사셨죠.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그래서 토지용부터 용도지구 제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얘를 뭐라 한다? 행위제한이라 표현합니다. 그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산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1. 개발 제한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다음 페이지에 4. 시가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개시수도. 그런데 우리 이것만 하고 바로 쉬었다 하실 겁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할 수 있고 용도구역을 지정변경하게 되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뭐다? 행위제한 가하기 위해 지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좀 보시고 두 번째 시간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